네, 우리 이상범 씨는 꽃말 네. 사랑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네. 뭐 신곡 나왔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아유, 신곡 나오면 뭐래요? 코로나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아무래도요?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움직여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유, 움직이면 뭐래요?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냥 꽃말 사랑이나 하고. 그게 제일 좋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의성 홍보대사로 이쪽이 돼서 의성에 대한 노래를 지금 노래 녹음까지 다 맞춰놨어요. 다 맞춰놨는데, 이걸 이제 또 음반으로 제작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성에서 다 제작돼서. 네네네, 제작돼서 하는 그럼 해야죠. 네네. 뽀순이, 우리, 예진 씨. 네. 저는 이제 신곡 고비가 나왔어요. 고비가 나왔는데, 고비. 네, 고비. 그 간략하게. 제목이 네, 간략하게. 고비라서 고비가 그럼 고비를 많이 넘겨야 되는 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넘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비. 지금 너무 힘들어요. 힘든 고비. 아, 그렇지. 네, 힘든 힘들어요. 고비를. 일단은 코를 한번 쥐어 고비. 네, 맞아요. 근데 한번 들으면 안 지워먹겠네. 네, 고비. 고비. 네, 고비. 네. 고비 누구든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곡의 고비. 여러분들이 고비를 잘 넘기시려면은 혜민 씨 고비를 좀 들어야 돼요. 박수! 박수! 네, 우리 이상민 씨, 그리고 우리 이혜빈 씨, 김지민 씨, 오늘 또 함께 추석 한가위 특집을 이렇게 꾸며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추석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한가위, 더도 덜도 말고 네. 한가위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반짝반짝 노래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지리산에서 올라오는 우리 김덕길 씨. 야, 지리산에서 만든 노래구나, 그게. 지리산 높은 데서 아무래도 반짝반짝해서 햇빛을 젊을 받으니까. 저희가 예전에 지리산에 갔다 천왕봉이 올라갔거든요. 네. 들시서. 천왕봉에서 저희가 반짝반짝 불렀습니다. 어쩐지, 아니, 내가 이 노래를 왜 누가 만드냐고 여쭤봤냐면은, 노래가 너무 괜찮아. 노래가 너무 괜찮고, 노래가 이 흐름이, 예를 들면 화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수는. 그게 하나도 걸릴 데 없어. 청년절 특집으로 한가위 한마당 함께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